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0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0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0차 최고위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이 선거법, 공수처법 이렇게 통과가 돼서 큰 가닥은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 이런 법들이 다 처리되면은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그런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7월이면은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 동의안이 상정되는데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오히려 정세균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인사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하여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이제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그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붉은 마침표를 찍읍시다. 국회가 할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검찰개혁을 그 실행을 정부에게 맡깁시다. 자유한국당은 법무장관 탄핵에
또 숱한 고소 고발과 같은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하느라 우리 사회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정부, 검찰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이 정한 대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 없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역량과 또 국정운영 비전이 우리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총리 적합 의견이 42%, 부적합 의견이 25%로 적합 의견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 판단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도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도 상정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에 순응해서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게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 명칭 사용 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또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우승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위성정당은 그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위성정당을 또 그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대비 작년 인구 증가율이 0.0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된 지원 대책은 셋째 아이부터 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성태 의원님이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당시에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과 모든 정치 세력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이동된 한 검찰 간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께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그 문자의 실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주 의원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관련 정보를 수사 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 공격의 소지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위원이었던 김기수 변호사가 한 달 만에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사퇴한 김기수 변호사는 임명 시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어 왔고 세월호 가족분들로부터도 강한 반대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이런 논란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5.18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극단적 인물을 추천하기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역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추천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진상규명에 적합한 그리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분을 좀 다시 추천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헌재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국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대응체계를 명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훈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국회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합과 경제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나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법의장을 놓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판단은 정세균 후보자는 적격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임명동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1월 1일자 조사를 보더라도 찬성이 54, 반대가 30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공백 상태를 초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권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은 검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자마자 그를 대상으로 수사를 착수했고 또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 야밤에 그 배우자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에 의해서 거부됐고 국회 인사청문권은 국회의 검찰에서 무력화됐습니다. 그 뒤로도 검찰은 감찰무마라든지 하명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청와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에서 검찰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살은 비무장 민간인을 반인권적 방법으로 압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합당한 인사권 행사를 학살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안 메아릴 뿐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인권검찰과 공정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검찰 개혁 과정의 하나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행동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검찰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금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 없는 저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절차가 정당하고 내용이 타당한 인사에 대해서 검찰 대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 소추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전에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설과 조롱을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패널을 들어서 그 전문을 보였습니다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영영님 이름 뺐습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영님께서 참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영님, 이성윤 올림. 여기 어디에도 조롱과 독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전문에 대해서 조롱과 독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인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째서 이게 조롱과 독설입니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주광덕 의원에게 갑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찰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간 검찰 수뇌부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편향적인 수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절제된 수사권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취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한 통속이 된다 한들 검찰개혁은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처리해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검찰의 여의도 출상소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국민 원하는 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정당의 유사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적인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수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검찰청법과 사립유치원 유치원 3법이 또 필리버스터를 좀 철회하고 이 부분도 오늘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 유치원 3법은 그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급식 안전을 위한 정말 학부모들이 고대하는 법입니다. 올해부터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그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출생 시대에 가장 사실은 절박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청년들의 출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민생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성과 신뢰관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명칭도 유사할 뿐더러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당 조직, 사람, 자금 등이 동색일치인데 어떻게 개별 정당으로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뻔뻔한 행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과 책임을 벗어던진 채 얼마 안 남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공공기관을 전반으로 압박하는 볼썽사나운 행동을 멈추기를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 증가폭의 급속적인 감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된 프랑스의 출생률이 높아진 것은 출산과 육아 제도에 있다고 합니다. 병원 노동자들에게 임신 순번자라는 묻지 못할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출산과 육아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출산과 보육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정상 국가로서의 보편적인 사회적 책임의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850명이 숨졌습니다. 산재 사망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감소폭이 그래도 가장 큽니다. 산재 사망자 격감은 민간의 경각심과
정책 집중력,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을 반영한 시책이 어우러진 성과물일 것입니다. 산재사고로 희생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한 해 100명 넘게 숨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6개국 언어로 된 안전책자를 펴내고 공공기관 안전평가 배점도 3점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입니다. 오는 16일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산업재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앞서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역시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는 한국당 원영석 조직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꼼수 정치, 자유한국당의 막장 정치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이러한 비례용 위성정당의 출현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어제 대한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4년 전처럼 호남을 볼모로 한 호남파리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민주평화당에서 다시 대한신당으로 쪼개지는 힘겨운 정치 역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정치의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